예전에 그 타보듯이 도전했을 때 네 미스라가 저 한 방 먹였죠. 기억나지? 아니 솔직히 도시락 싸주는 거 아침부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밥 해준 게 어디야 솔직히. 아 진짜요? 남자끼리 밥 해준 게 어디냐고요? 한번 봅시다 그때. 고픈 마음으로 도시락을 여는데 일단 위카는 밥이고 아르카는 맛있는 밥이죠. 오늘 아침 역삼동에 사는 미스라 씨는 김치볶음과 돼지갈비를 맛있게 구워서 혼자서 홀랑 먹어치웠습니다. 이번에 저랑 특근 씨 복수할 거예요. 아니 솔직히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밥 해줄 멤버가 어딨어. 밥만 주셨잖아요. 멤버. 그때 너는 나를 이렇게 밥을 먹여준 게 아니라 이렇게 엿을 먹여준 거야. 타보다 씨가 도전 선배잖아요. 네 그냥 선배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합니다. 사실. 굉장히 추접하고 잡대요 이 사람. 네, 그 당시 얼마 쓰셨는지 아세요? 9,997원 썼습니다. 만 원의 행복 역사상 최악이래요. 진짜 명예의 전당에 올려야 돼. 네. 전화를 조심해야 돼. 나 전화기 때문에 많이 나왔어. 아니요 전 전화도 안 쓸 계획이에요. 통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그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섹시 화보 보는 거 있잖아. 그걸 조심해야 돼. 너 그 세 페이지 넘기면 끝이다. 너 어떻게 알아? 저는 진짜 억울한 게 근데 멈출 수가 없어.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이미지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. 계속. 여기서 잠깐 억울한 남자 미스라질의 이미지를 전격 분석해보자.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. 4차원의 정신세계를 가진 엉뚱 캐릭터. 방송가의 떠오르는 다크호스. 이 남자의 도전을 주목하라.